오늘은 드디어 남은 시간 동안 오키나와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한 번에 몰아서 다 보는 날이에요. 아침에 처음 들린 곳은 나미노우의 신사입니다. 오키나와에서 유일한 신사인데 입구에 도리이를 지나 들어가면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석조 도리이가 중간에 또 나와요. 이건 먹는 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먹는 게 아니고 신사에 들어가기 전에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물이라고 합니다. 저 붉은색 건물의 색감이 하늘이랑 잘 어울려요. 관광객들 중에서 특히 중국인과 대만 사람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한국인들에게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습니다. 나미노우의 해수욕장도 바로 앞에 있는데 다리가 놓여져 있어서 막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기더라고요. 여기는 좀 휑한 느낌인데 다소 적막하지만 무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공자의 위패를 모셔놓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주차는 바로 근처에 코인 주차장에 주차했는데요. 짧게 주차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나미노우의 신사와도 가깝고요. 주차 위치 번호를 누른 다음 금액을 지불하면 밑에 고정 장치가 열리면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주차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저렇게 계속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겠죠? 자, 이번에 방문한 곳은 유리공예로 유명한 류크 유리공예촌이에요. 예전 태평양 전쟁으로 파괴된 곳에 미군이 버린 맥주병 등 폐품을 재활용해서 컵이나 접시와 같은 공예품으로 재탄생시키며 공예촌이 형성되었어요. 물을 좀 많이 팔긴 하는데 선뜻 손이 가는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뭐 이벤트도 있었던 것 같은데 문 닫았고요. 밖에 나오니까 굉장한 게 있었습니다. 여기는 공예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있으니까 열기가 확 느껴졌습니다. 저 선풍기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때 날씨도 굉장히 더웠었는데 많이들 고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방 바로 옆에는 유리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상점과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마침 멋진 전시가 있어서 구경해봤어요. 와, 여기 오니까 뭔가 눈길을 사로잡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모양의 유리공예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신선한 느낌의 제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포들도 자연스럽게 작품으로 녹아져 있더라고요. 여긴 정말 갤러리처럼 전시를 하는 공간인데 이거 너무 멋있었어요. 정말 우주를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걸 다 유리로 만들었다니 믿기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작품 가격도 꽤 세더라고요. 진짜 유리공예 장인인 듯 싶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와, 저렇게까지 길게 뽑으려면 정말 그동안에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뽑아질 수 있는 거겠죠? 색감이 정말 예뻐서 진짜 한참을 구경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카드키로 문을 열고요. 방이 생각보다 크진 않죠? 가성비 좋은 방으로 구했어요. 근데 밤 풍경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 조명 비치는 거 보세요. 수영장 문 닫기 전에 잽싸게 수영복을 갈아입고 놀았어요. 물놀이도 한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놀고 나서는 근처에 맛있는 초밥집이 있다고 해서 먹고 왔는데 진짜 기대 이상이었어요. 일본 여행을 다녀보니까 이렇게 현지인들만 오는 것 같은 이런 초밥집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장어구이와 모듬 초밥을 주문했습니다. 아, 진짜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맛있는 맛이었어요. 근처에 빠칭코들도 굉장히 많았고 대형마트도 있었는데 여기도 역시 마감 시간에는 세일이 많이 붙습니다. 특히 해산물이에요. 아까 먹었던 초밥 양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호텔에서 먹으려고 회를 좀 많이 사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정말 저렴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드디어 내일 떠나네요. 진짜 하나도 아쉬운 것 없이 잘 놀아서 후련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